아이디어 프레임을 활용해서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언어 배우는 법, 브랜드 네임, 이제 잉글리시, 코리안, 베트남, EKV, 리뷰. 간단한 형태로 브랜드네임을 만들 수 있는데, 러닝 랭귀지스 스펠링 트리스 요거 좋네. 이케이 V 리뷰 이거 네, 이걸로 하겠습니다. English, Korean, 베트남 저장을 해서 이동안 좀 저장해놨는데 이거를 이제 됐나? 여기다가 이제 썸네일을 EKV를 넣으면 마무리.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조회수가 사람들의 관심을 더끌수 있을지 궁금하네. 썸네일이 어떻게 저장이 됩니다. 두 번째 썸네일이 저장이 됩니다.